오, 또. 언어겠네, 언어. 언어 뭐하죠? 한국어 있어. 여기 있네. 한국어 하고, 어떻게 선택하냐. 그냥 밑에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A. A 버튼 결정을 눌러주세요. A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X, Y, A, B. A 요거 눌러주세요. 노동 하고 됐죠? 그 다음에 거주지요. 자기 사는 데 해주세요. 전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을 할게요. 이용 약간 요 방향 키우고, 요 C찍으로 밑으로 딱 내리면 여기로 가요. 하고 A 버튼 눌러서 동의해주시고 내리고 또 내려서 다음으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한 다음에 A. 자, 이제 네트워크가 가장 문제예요. 네트워크를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자기 집 네트워크에 와이파이를 찾으셔야 돼요. 예, 셀앤투란 거 있네요. 저희 예, 셀앤투를 쓰겠습니다. 저희 집 와이파이가 이거니까요. 비밀번호 입력하래요. 예, 비밀번호는 어떻게 입력하냐? 똑같습니다. 이거 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왼쪽에 있는 거 쓰셔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거 쓰셔도 되고 여기 있는 거뭐 알파벳을 선택한 다음에 A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네, 비밀스러운 거니까 제가 잠깐 입력하고 올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잘 입력하면 이렇게 띠띠띠띠 합니다. 오! 쪼로롱! 하면서 다 됐네요. 접속되었습니다. 뜨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뜨시면 돼요.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 와이파이로 접속했습니다. 하면 전 오케이 넘길게요. 시간은 네, 서울. 전 서울. TV 연결하는 건 제가 다음에 찍을게요. 일단은 저는 이걸로 볼 거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뭐든지 선택은 A예요. 여기서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제가 했던 거. 조이콘을 분리해 봅시다. 여기 뒤에. 뒤에 버튼 눌러서 빼라고 하죠? 얘가 한번 잘 하나 보라니까 한번 해보죠. 하라는 대로. 뒤에 그 버튼 눌러서 위로 살짝 당길게요. 하라는 대로 다시. 여기 아까 뒤에 보셨죠? 네, 뒤에 버튼 누르고. 네, 빼졌습니다. 분리한 조이콘으로 다음을 선택해 주세요. 잘 움직이죠? 이쪽 걸로 잘 움직이고, 그럼 이제 이쪽 걸로도 움직여봐야지. 네, 잘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전 이걸로 해볼게요. 다음, A를 눌렀어요. 이게 그냥 설명이에요. 그냥 바로 넘기셔도 됩니다. A. 유저를 추가합니다. 예, 네, 추가하죠. 보통, 예, 새로 샀을 테니까 새로 만들기. 저는 공룡이 좋아요. 공룡 요시. 닉네임. 세렌디피티는 너무 기니까 그냥 세렌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안 오고 바로 플러스 버튼 누르면 오케이 되는 것 같아요. 맞네요. 예, 세렌. 아, 닌텐도 어카운트는 지금 제가 계정을 안 만들어서 그냥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오케이. 다음. 아, 이거는 애기들 뭐몇 시간만 하게 할수 있게 하는 그런 거네. PC방.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싫어할 그거네. 우리 어린 친구들은 굉장히 싫어할 기능입니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전 스킵. 준비가 다 됐네요. 홈 버튼을 눌러요. 홈은 어떤 버튼이냐? 플러스가 있는 버튼. 플러스가 있는 패드에서 여기 밑에 집 모양이 있어요. 홈. 말 그대로 홈. 아워 홈. 눌렀어요. 홈 버튼. 자, 여러분 일단 초기 세팅까지는 끝났네요. 1차 관문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닌텐도 스위치를 쓸수 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바로 다음 편으로 찾아뵐게요.